네, 갑작스런 비보로 연예계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계의 거장 김종학 PD의 별세 소식 때문인데요. 그의 빈소는 작품 속에서 함께 호흡했던 많은 배우들의 애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과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성 기자. 네, 김효성입니다. 많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먼저 고 김종학 PD의 빈소 상황 전해주시죠. 네, 23일 오전 사망한 한국 드라마계의 거장 고 김종학 PD의 빈소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스타들의 발길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모래시계에서 김종학 PD와의 만남으로 탑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 이정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굳은 표정으로 빈소를 찾은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조문을 마치고 돌아섰고요. 우리나라 드라마계, 특히 사극의 거장 이병훈 감독도 빈소에 들러 동료를 보내는 애통한 심경을 취재진들 앞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남은희 씨 또한 갑작스런 비보에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고요. 굳은 표정으로 빈소를 찾은 배우 임현식 씨와 심양용 씨도 왜 이렇게 됐는지 잠이 오질 않았다며 동료를 잃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분당 타병원에서 풍납동 아산병원으로 어제 오후에 옮겨졌는데요. 어제 저녁 8시 15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에 배우 배용준이 빈소를 들렀습니다. 배용준은 지난 2007년 드라마 태왕사신기를 통해 고인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배용준은 이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또 그해 MBC 연기 대상도 수상한 바 있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소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시 태왕사신기에 출연한 배우 이지아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 김종학 PD는 태왕사신기에서 당시 신예 이지아를 발굴해서 여주인공으로 삼았고 이지아는 김종학 PD로 인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배우 조인성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는 조인성은 신인 시절 잘 모르는 연기자였음에도 잘하고 있다, 다 하면서 잘하게 되는 거다라고 칭찬해 주셨다며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땐 그분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며 아쉬워했고요. 모래시계에서 고인과 연을 맺었던 배우 최민수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최민수는 모래시계 외에도 고 김종학 PD의 또 다른 대표작인 태왕사신기 또 유작이 됐죠. 드라마 신의에도 출연하면서 생전 고인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1991년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 고인과 연을 맺은 배우 채시라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요. 어제 빈소가 옮겨지기 전 배우 고현정이 한달음에 달려와서 생전 고인과 각별한 인연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여왕의 교실 촬영 도중에 양해를 구한 뒤에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가장 눈에 띄는 배우는 바로 박상원입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어제 오후 2시 30분께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그는 빈소를 옮길 당시 고인의 영정 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고요. 현재까지 계속 빈소를 지키면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겪은 드라마 신의 팀의 배우들도 빈소를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과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신의 등을 탄생시킨 송진아 드라마 작가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송 작가는 이 글에서 힘없이 앉아있던 신의의 연기자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고 전하며 두 개의 녹화를 간신히 마치고 창백한 얼굴로 달려온 김희선 씨나 급히 비행기표를 구해 한밤중에 달려온 민호군, 그리고 어두운 그림처럼 앉아있던 덕환군, 그리고 울음부터 터뜨리던 세영양, 그렇게 구석에 있지 말아요라며 출연진들을 위로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고 김종학 PD, 그가 숨진 채 발견된 경위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그간 고인은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종학 PD는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투숙한 방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번개탄과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인은 유작이 된 드라마 신의에 출연료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고초를 겪고 있었는데요. 드라마 신의의 종영 후에도 배우를 비롯해 제작진에 대한 출연료 및 대금 미지급이 해결되지 않아서 일부 관계자들은 신의의 제작사인 신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출자인 김성학 PD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그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의 OST 판권을 김종학 PD가 불법으로 팔아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강남경찰서에 그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중국에서 귀국한 김종학 PD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고요. 또 사망한 당일, 즉 23일 오전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김종학 PD가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김종학 PD의 사망으로 공소권 무효로 종결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드라마의 역사가 김종학 PD의 작품 전후로 나뉠 만큼 큰 업적을 남긴 게 분명한데요. 그의 작품과 그로 인해 탄생한 스타들 정리해 주시죠. 네, 1977년 MBC PD로 입사한 김종학 PD의 첫 연출작은 1981년 수사반장이었습니다. 이후 다산 정약용, 인간시장 등으로 경력을 쌓은 그는 1992년 여명의 눈동자를 통해 스타 PD로 떠올랐죠. 여명의 눈동자는 최고 시청률 70%를 넘기면서 뜨거운 인기를 얻었고 방영된 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성도 높은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에 출연했던 최재성, 최시라, 박상원, 고현정 등 당시 20, 30대의 젊은 배우였던 이들은 이 작품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작인 모래시계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귀가시계로 불릴 만큼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최고 시청률은 64.7%였습니다. 박상원과 고현정을 비롯해 최민수와 이정재 등이 출연했고요. 이들은 톱스타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후 1999년 김종학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오랜 준비 끝에 내놨던 작품이 2007년 태왕사식인데요. 55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 드라마로 한류스타 배용준 씨를 앞세워서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죠. 또 이 드라마를 통해 이지아라는 또 한 명의 기재주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내놓은 드라마 신의가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했고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곡절을 겪었는데요. 결국 지난해 10월에 종영한 이 드라마가 고인의 유작이 됐습니다. 고 김종학 PD 발인과 관련해서 남은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인의 빈소는 당초 분당 차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발인은 오는 당초 25일 오전 8시였는데 다시 9시 또 10시로 변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결식 시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지는 성남 영생원 메모리얼 파크로 예정됐습니다. 지금까지 Y스타 김효성이었습니다.